감성 튜닝이라고 하지. 벌써 내 마음은 영국 산악지대를 달리고 있는 거야. 빵과 어떤 나의 감성, 나의 가오, 남자의 부심에서는 내 커리어가 있는데. 저기는 깜짝아, 왜 여기로 부르셔서 세차하려고 부른 거예요? 내가 2차 갖게 된 지 한 6개월 좀 안 됐는데 세차를 한 번도 안 했었어. 단 한 번도. 너무 더러우니까 좀 깨끗하게 한번 정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불렀어. 아 근데 누구랑 전화하고 계셨던 거예요? 막상 차는 갖고 나왔는데 차가 너무 커서 나 우리 그 밴드 같이 하는 감독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불렀어. 같이 하려고. 감독님은 그러면 세차로 부른 걸 아세요? 아니 그냥 오라 그랬는데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까지 이 차를 만들고 설계하고 튜닝하고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. 그럼 차상 소개해 주세요. 그래서.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공들였다부터 알려줄게. 신중히 신중을 가해서 튜닝을 했던 게 이거야. 스티커. 이게 각을 맞춰야 돼. 내가 줄자랑 테두리 있는 거 이거 다 갖다 대고 해서 딱 이 평행선이 유지될 수 있는 각을 찾아서 붙인 거야. 벌써 내 마음은 영국 산악지대를 달리고 있는 거야. 오로라 보고 있어. 딱 여기서 지금 오로라 보는 거야. 이 오로라 있잖아. 감성으로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아니 바퀴가 엄청 큰 거 같아. 아, 이것도 봤을 때 예쁜 타이어. 20인치의 휠이 순정인데 이거는 22인치라서 승차감은 조금 포기했지만 그래도 보였을 때 이 빵! 빵과 어떤 나의 감성, 나의 가오.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 보면 제임스 바로드라고 써져 있지. 루프탑계 에르메스. 끝! 이거 미만 잡. 저희 캠핑 가서 자국 이랬던 그거잖아. 진짜 의미가 있는 선물이야. 내 팬들이 생일에 맞춰서 바로 결제해줘. 설치기까지 다? 다. 와. 전부 다. 근데 대신 단점이 얘를 담으로써 지하주차장은 못 들어가. 이마트, 코스트코 뭐 이런 데 다 못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 남자의 부심에서는 거의 지금 난 아직 영국 산악지대에 있는 맨체스터에 있는 거야 지금. 그리고 아마 이거는 자신하는데 우리나라에 두 대밖에 안 한 걸 거야. 이 디펜더 모델 중에서 머플러, 머플러. 장난 아니지? 우와. 또 막 내가 이러고 다닌다 그러면 아 장근석 또 막 시끄럽게 동네 사람들한테 막 피해주고 다닌다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. 왜? 이 핸드폰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거든. 아, 조용했지? 그렇구나. 신기하지? 근데 새 차는 언제? 어서 오십시오. 아니, 근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. 찐 당황 표정인데? 아니, 이제 세차하는 거 모르고 오신 거죠? 세차요? 아니, 세차? 아, 근데 소개 좀 물어보세요. 아, 저희 그 밴드의 퍼스트 기타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철호 음악 감독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제일 사람들이 쉽게 부르는 건 추노 음악 감독님. 제가 맡았던 메리네 외박죽이란 드라마 OST를 담당하시고 쭉 저의 모든 음악을 일본 프로듀싱을 해주셨고. 알지? 근데 그렇게 은인 같으신 분을 그러니까. 아 내가 보여줄 거 있어 감독님한테. 이거를 보여드려야 감독님이 오늘 열의가 더 불타오르실 것 같아. 저희가 항상 합주를 하다 보면 배고프고 이럴 때 저희가 뭐 음식을 있는 걸로 냉장고에서 뭘 사자 이러는데 오늘은 제가 재료를 다 생각을 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. 저의 이런 노력을 보셔야 여러분한테. 오늘 해장이 나가. 오 핫도그. 일단 간식 핫도그. 오. 소 양념갈비살. 오 좋아. 요거 육개장 베이스로. 오 좋아. 네, 이걸로 끓일 거고.
그래서 제가 오늘 세차를 도와주시면 후회하지 않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베이스를 어 좋아 이걸로 끓일 거고 세차 예상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? 저는 막 되게 길게 하진 않아서 보통 1시간 한 1시간 반? 감독님 제가 필요한 용품들을 사갖고 올 테니까 이거 그냥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물 다 뿌리시고 거품 뿌리시고 다. 네, 손으로 이렇게 손빨래 하듯이 다. 물만 뿌려놔주세요. 다. 고와. 오이. 30년 동안 손 세차 맡긴 사람이야, 내가 지금. 잘 돼요? 괜히 막 또 무리하시다가 어디 부러지면 안 되는데. 자, 이제 제가 거품을 할게요. 이게 이제 불어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. 감독님 간 거 아니지? 자, 이제 이거를 한번 헹굴 거예요. 아, 맞다. 헹구는 거 감독님 전문이잖아요. 나? 네. 감독님,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. 어떻게?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냥 물 방향을 위로 쓰고 아 이거도 더 나가는 거구나. 아, 설마 감독 이러고 있었어요? 눌러서 얘기해 줘야지. 아니 누르라고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이거 눌러 이렇게 나오죠. 아아 뭐 위에서 아래로 하라고? 오우 젠장. 괜히 불렀나? 이제 밑에를 끼고. 문지르면 됩니다. 한 손에 끼시고 이렇게. 역시 세차는 손맛이야. 이제 수건 닦나? 네, 닦으면 끝나요. 실내하고 실내. 감독님 마실 거 사주세요. 거의 끝난 건가요? 아니요. 실내를 해야 되는데 냄새랑 모래랑 우리 지난번에 캠핑 갔을 때 그 올리브오일 흘린 거랑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사실. 그거 닦으려고 온 거야 사실은. 그래도 둘이 같이 하면 반이 돼요. 그렇지? 근데 그 밴드 이름은 뭐예요? 치미로예요. 치미로. 그 뭔 뜻이에요? 취미로. 서기 보컬 연습을 하다가 둘이 이제 한잔하러 가서 거기서 갑자기 우리 심심한데 밴드 한번 해볼까? 그래가지고 진짜로 취미로 하게 됐는데. 밴드 하게 된 계기가 술 먹다가 술 먹다가 된 보통 곡 작업하실 때 어떻게 작업하세요? 술 먹다가 아니야 그것도 무슨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같아 이게 되는 거예요? 아니 괜찮은 거예요? 아니 커리어가 있는데 감독님은 전적으로 그냥 맞춰주시는 거야?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야? 마음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걸 왜 네가 물어봐 5시까지만 어디서 잤어? 동태집 밖에서 동태집 너무 뜨거 이제 실내를 해야 해요. 여기야 여기
아, 거길 털자고? 아니 이거를 일일이 붓으로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? 청소기로 하면 더 퍼져 차라리. 입자가 큰 것만 되고 작은 것들은 다 이렇게 털어야 돼. 오! 득템! 대박! 어? 맥켈란! 야 이걸 여기서 주웠네. 이런 잔재미가 있다고 세차하다 보면. 저녁 먹을까? 다정하죠. 그럴까? 액 다 먹게 돼 있어. 오늘은 위스키. 아 양주 먹으면 또 가는데. 그 친구 지금 저기 있어. 밖에 비 온대요. 멍치지 마. 아, 또 유튜브 각 잡고 있어. 아니 밖에 비 온다니까 진짜? 아, 되는 게 없어, 씨.